저려진다 해도 그곳에서 나를 찾는 일들 난 좋은 걸. 난 너무나도 많은 걱정 속에 그렇게 나를 묶어둔 채 살았고 이렇게 난 나에게 편지를 써 I will stand by you I will stand by you I will stand by you oh, I will stand b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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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렇게 난 나에게 편지를 써 I will stand by you 준비한 무대 아 정말 강렬 섹시 그리고 감성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전국 노래 자랑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어쨌든 네. 네. 저희가 준비한 그럼요. 무대를 네. 네. 다 마쳤는데요. 네. 사실 올해 저희가 호접지목이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해서 이제 타이틀곡 도깨비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베이비스 나이트 황우경을 이제 후속곡 활동까지 했는데 네. 아마 이제 앞으로 한 12월쯤과 이제 내년에는 뭐 여러분들께 뭐 저희가 어떠한 아티스트 분과 뭐 콜라보레이션 뭐 노래를 낼 수도 있어요. 따! 와! 그리고 뭐 저희가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좋네요. 저희가 여태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에이스의 또 색다른 모습을 아주 많이 다양하게 보여드리지 않을까 살짝 스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한 스포였는데요. 어, 이 정도면 대박 스포입니다. 네, 대박 스포입니다. 네, 준비하는 네. 저희도 정말 정말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고 그러는데 기다리시는 우리 초이스 분들이나 정말 전 세계 많은 팬분들은 어떤 기분일지 저희도 궁금하니까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진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전에 제가 또 디어 투모로우로 육행시를 지어봤습니다. 해봐도 될까요?
육행시요? 네, 근데 원래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와우 씨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아, 오케이. 와우 씨. 와우가 제일 잘하긴 하죠. 아니, 그죠. 얼마나 준비를 했길래. 네. 네. 가능하시겠어요? 아, 프리스타일로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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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티 뒤집어 버렸어요. 뭐를 뒤집었어요? 아, 다음 거 하면 돼요? 네. 네. 어.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투! 투지 넘치게 파워풀한 무대. 오. 도깨비. 오. 페이브릿 보이. 오. 예. 모. 모. 모두를 입덕하게 하는 섹시한 황홀경. 오. 오! 로. 왜 그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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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한 감성. 편지를 써. 오! 잠시만요. 노래 제목 까먹으셨어. 아, 잠깐 까먹었어요. 아니죠? 오케이, 마지막. 우! 우리 내년 캠프에서도 만나요. 아! 이건 뭐죠? 거의 뭐 오늘 아. 이제 저희 에이스의 무대 소개들과 내년에 다시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모습까지. 네, 맞습니다. 준비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 운을 다 썼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방금 와우 씨가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네. 내년에 LA에서 열리는 K-pop 페스티벌 네, 또 네. 캠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어,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꼭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 이제 멘트를 하면서 네. 아마 인사를 드리도록 할까요? 좋아요. 네. Until we meet again at camp next year, please stay safe everybody. Thank you so much. And this was Ace. Thank you so 네. much. 인사 드리시죠.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에이스였습니다, 여러분. 투비 에이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